코코, 이리 와봐. 이리 와, 영감. 어슬렁, 어슬렁, 오라구만, 어슬렁. 어슬렁. 이리 와, 코코. 이리 와. 영감. 이리 와. 어슬렁, 어슬렁. 절대 빨리 오질 않아요. 어슬렁, 어슬렁. 이리 와봐. 코코. 영감. 어, 어. 어슬렁, 어슬렁. 옳지, 옳지, 옳지. 질투를 많이 하네요, 풍산개도. 풍산개는 질투를 많이 합니다. 이제 같은 안놈끼리나 순놈끼리는 네. 엄청 질투를 많이 해요. 아니, 그, 형님한테 이제 주인에 대한 그게 애정이 좀 많나 보네요. 아, 많죠. 애들은 사람을 네. 좋아하고, 특히 주인을 좀 많이 좋아하고.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만져주면 애들이 와서 질투를 느껴버리니까 서로 만져달라고. 안놈끼리는 질투를 느낍니다. 순놈끼리 질투 느끼고. 네, 암수는 또 간잖아요. 아, 암수는 따로 네. 만져줘도 별 신경 안 쓴다, 이거. 이거는 이제 암수라서. 한 잔. 영감. 아, 만져줘도 별 관심이 없다. 영감. 아이고. 우리는 이제 암수라서 별로 간잖아요. 이제 순놈끼리나 암놈끼리 만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. 예, 나이가 그냥 많습니다. 예. 만 아홉 살이고.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, 한여름 날씨라서 애들이 이 털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겠습니다, 오늘 같은 날은요. 약간은 네. 그러는데, 네. 그래도 뭐, 얘들은 처음 본 사람들. 여름을 잘 납니까? 그렇게 더위를 네. 많이 네. 안 느낍니다. 왜냐면은,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, 어필하는 부분이, 네. 사람도 머리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, 네. 머리가 없는, 이제 일명 대머리라고 그러죠. 네. 없는 사람이 햇빛에서 5분만 있으면 바로 쓰러집니다. 네, 더 뜨겁죠. 네. 근데 머리 많은 사람들이 10분 있어도 하잖아요. 네. 이 털 자체가 라지에타 역할을 해주죠. 네. 마찬가지입니다. 털을 느끼지만은 털이 그것을 카바를 해줘요. 자각막 역할을 해주죠. 네. 네. 그래서 실제 산에 제가 이렇게 막 그 여름에 막 33도, 34도 여름에 산을 데리고 가도 산에서 잘 놀아요, 굉장히. 자기들이 목마르면 땅을 파서, 계곡 땅을 파서 막 온몸을 축이고 나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. 더위도 잘 견딥니다. 네, 잘 견디고. 뭐 추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. 네. 야, 삼촌 발을 네가 자꾸 핥아서 발이 간지럽다, 야. 응?